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담당자들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실국장과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각 지역에서 보다 가까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이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청의 담당자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영영 청장으로부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개와 역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영영 청장을 만나봅니다. 중기부인 상생혁신을 말하다. 자, 오늘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영영 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중소벤처기업청, 서울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방청이 12개가 있습니다. 네. 그 서울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서울 지역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실 텐데요.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좀 짚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그 애로라든지 개선사항을 듣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본부가 있는데 지방청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본부에서 처리할 거는 본부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네. 다음에 둘째는 우리 그 중소벤처기업부 본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그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과제가 현장에서 그 실행되는 과정 그거를 지방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기업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지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을 한다든가 그러한 역할을 통해 가지고 원래 목표로 했던 정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좀 있고요. 네. 다음에 그 이런 과정에서 또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본부로 전달해 가지고 정책이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 지역 내 중소기업의 토대 역할 지원의 토대 역할인데요. 네. 지역의 그 중소기업 지원 기관하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 그룹은 그 중소벤처기업에 소속된 기관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그 지역 본부들이 있고요. 다음에 또 그 중소기업중앙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융합중앙에 이렇게 여러 단체의 그 서울 지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방 자치단체가 있죠. 그렇죠. 서울시하고 그 25개 그 자치구도 있고 거기에 또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노력들을 잘 그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기계가 굉장히 큰 기계가 있다면 네. 뭐 브레인이 있고 밑에 움직이는 그런 기계들이 있을 텐데 그 기계와 기계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저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고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서로 그 협력을 해가지고 그 하는 저희가 이제 촉매라고도 할 수 있고 토대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매달 개최되는 서울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네. 줄여서 서중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모여서 각 기관들의 그 핵심 시책 공유도 하고 다음에 서로 협력할 일이 무엇인지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진두지휘 아래 잘 굴러가게끔 네, 하고 진두 있군요. 진두지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토대 역할을 하면서 각 기관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기관끼리 개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기반이 돼가지고 네. 그게 좀 한꺼번에 더 힘이 모아질 수 있는 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빠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 지역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성 및 서울청의 역점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